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위입니다. 저번 회에서 98년도 이 프랑스 월드컵이 열렸었는데 하여 류용과 우샤오난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한 건 해 먹으려고 월드컵 도박판을 짰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승전까지는 이 돈을 막 쓸어 담으면서 진행이 잘 되었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결승전에서 이 샹고라는 놈이 글쎄 프랑스가 브라질을 3대0으로 이긴다는데 돈을 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천만 위에는 걸었었는데 네 하필이면 그게 딱 맞춘 게 아니겠냐고요. 하여 그 당시 배당률대로 하니 글쎄 말도 안 되는 13억 위에는 물어줘야 했다는데 그러자 이 맨날 돈자랑을 해쳐대던 왕룡짱도 아파서 드러눕게 되었다고 합니다. 98년도에 13억 위엔이란 거의 뭐 한 개 자그마한 도시 1년 GDP와 맞먹겠는데 아이고 왕룡짱은 이 편도선이 살아나서 겨우 전화를 했었다고 합니다. 류용이니 아이고 어떡하겠니 웬두 후수라고 판을 짰으면 책임을 져야지 13억 위에 이 3일 이내로 주면 되지 알았다 계좌 이체도 되고 수표도 되고 현금도 된다고 그놈한테 알려줘라 그러자 이 함께 듣고 있었던 류용, 우샤오난, 따즈 등등이 이 다들 깜짝 놀랐다는데 13억 위엔이나 되는 현금을 단 3일 내에 내놓을 수 있다고 이로부터 그들은 그 왕룡짱이 평상시에 제쳐대던 유행어가 이 뻥이 아니었음을 느꼈다는데 여러분 98년도도 말고 지금도 한화 2300억을 이 현금으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 곁에서 한 놈이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듯이 갸웃하는데 뭡니까? 에? 13억 위에는 뭐 어쩌고 저쩌요? 네 그건 바로 두청 즉 쇼청이었었는데 이놈은 또 요즘 따라 자신이 나와 받은 하이난성으로 다녀오느라고 이 전에 이야기 없었잖아요. 이어 이리 자초지종을 다 듣던 두청이 글쎄 이 키득키득거리면서 웃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쇼청아 뭐가 그리 재밌니? 아니 우리가 13억 위에는 대우게 생겼는데 이게 웃기는 일이야? 다들 멍해서 바라보는데 이 두청이 한마디 하는데 어이 형씨들 아니 혹시 형씨들 자신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다들 잊었니? 에? 이 형씨들 어디 뭐 지키고 다 지키고 살아가는 선생님이나 뭐 군자라도 되냐? 이 13억 위에는 내놓으라니까 고스란히 내놓게? 너희들 깡패 조직이야 이것들아 정신 차려 우리는 이 우리 신분에 맞게 청해 나가야지 그 왕동장한테 전화 한번 넣어봐라 뭐 하자는 거지? 류용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왕룡짱한테 전화를 해서 두청을 바꿔줬다는데 왜 왕룡짱이요? 네요 네 네 두청이 그러자 예 어르신 왕룡짱이 겨우 일어서면서 이 전화를 받는 거였다는데 저번 이야기에서 이 두청이 어마무시한 뒷배경 실화를 들었는데 깍듯하게 모셔야겠지 왕룡짱 형님 그 뭐 13억 위에는 물어준다면서요 아니 뭐 달라고 하면 꾸벅 퍼줍니까? 형님이 뭐 모범생이라도 된답니까? 이럽시다. 이 일은 제가 해결할게요. 대신 13억 위에는 아껴준 대신 이 1억 위에만 우리 아우들이 용돈으로 좀 쓸게요. 어때요? 야, 예. 그러자 왕룡짱이 대가리가 또 팽글팽글 돌았다는데 아이고 그렇다면야 저야 억울할 게 없죠. 저희 13억 위에는 형님들한테 다 나눠줘도 좋습니다. 근데 그 얼굴도 모르는 놈한테 져줘야 된다니까 그게 억울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두청 어르신. 어르신만 믿고 있겠습니다. 그제야 왕룡짱이 얼굴색이 또 환해졌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전화가 끝나자 저쪽에서는 두청 형님 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건다들이 맨즈란 게 있지 준 다음에 했으면 줘야죠. 류용이 난처해하는 거였다는데 왜냐면 그 두청이는 순 양아치 같은 공산당 이세지만 류용은 이 낭만이 있는 깡패 건다리잖아요. 그러자 또 이런다 류용아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서야 어떻게 큰일을 하겠니 두청이 또 세뇌를 시작하는데 그 후배 놈이 프랑스가 이길 거란 걸 어떻게 알았겠니 또한 이 3대0까지 딱 맞췄다고 하는데 뭔 이 구린내가 아니나니 그 월드컵 결승전이 바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이거지 또한 그 샹구라는 놈도 어디서 뒷돈을 들여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거지 근데 그 놈이 왜 그 정상적인 큰 도박판에다 안 걸고 류용 너희 도박판에다 건 거겠냐 네 왜요 그러자 류용도 이 휘둥그레 해졌다는데 그건 바로 큰 도박판에서 인정을 안 해줄 게 뻔하니까
이 만만해 보이는 너한테 그런 게 아니겠니? 이러한 짜고 치는 경기는 당연히 무효로 해야 되고 이 배당금은 물론이고 원금까지 회수해야 된다. 네, 이 지독한 공산당 이세놈을 보셨나요? 아예 뭐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놈인데 그 샹궈가 어떠한 경로로 알아내는지는 모르지만 이놈들이 내 얘기를 받아줬으면 이 당연히 내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당장 그 후배라는 놈한테 천마의 위에는 돌려줘라. 그놈이 아무리 구라를 쳐도 이 우리는 원금을 떼어먹는 놈이 아니란 걸 확실히 보여줘야지. 두정이 이 원금을 돌려줘라고 하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이 더 이상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곳에서 샤오청이 제일 큰데 명령을 들어줘야겠죠. 이어 천마위인이란 큰 돈을 이 돌려주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놈들은 다들 돌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그 샹고라는 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이 이렇게까지 됐던 바에 끝까지 해결해 줘야겠죠. 그렇게 송금이 완료되자 다짜고짜 삘리리삘리리 하고 핸드폰이 울리는 거였다는데 네, 그건 바로 우샤오난이 핸드폰이었었는데 난처해놨다는데 이거 이제 뭐라고 하죠? 그러자 받지 않고 뭐하니? 우샤오난아 받아라! 두정이 째려봐서야 이 우샤오난이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저쪽에서는 아니 형님 혹시 입금을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 배당금은 13억 위엔이잖아요. 아니 근데 이 천마의 위에는 이거 뭐랍니까? 네, 그건 바로 샹궈였었는데 이미 이놈들이 생각을 눈치라도 챘는지 이 빡쳐있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우샤오난이 왜냐고? 에? 왜 천마의 위인이냐고? 그것도 고마운 줄 알아라. 그 결승전은 어차피 니들이 짜고 친 고스톱이란 걸 우리가 모를 줄 알았니? 그러니 이 판은 무효다 이놈아. 그래도 구라를 친 이놈한테 이 원금을 돌려준 것만 해도 다행으로 알고 고마워해야 된다. 유툭 띠띠띠 전화를 끊었다고 하는데 네, 이건 그 파렴치한 우샤오난이니까 가능한 거지. 류용이 어떠라면 아마도 이렇게 못 나오겠는데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또 삘리리삘리리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우샤오난 이 양아치 같은 놈아 이런 XXXX 이 전화 저쪽에서 다짜고짜 욕지거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만도 하겠죠. 이 샹궈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도마판에서 받아준 이상 배당률에 따라 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요번 이 일은 100% 두우청 측이 억지를 부린 건데 네, 여러분 지금 종일이가 뭐 위대한 영웅이나 이 존경을 받아야 돼 위인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검은 사회에서 놀아다니는 깡패 건달들과 이 양아치 같은 공산당 이세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놈들이라면 이 충분히 이러고도 남겠죠. 그 전화상의 욕지거리가 끝이 없자 이 두우청이 전화를 바꿔 받았다는데 어이 내 두우청인데 너까지 최하층에서 노는 서민이 내를 알 리가 없고 잘 들어라 그 판은 무효이고 이 원금을 빼고 일전한 푼도 더 없다. 만약 납득이 안 된다면 어디 한 찾아와 보던가. 우리 지금 어디에 어디에 있는데 뭐 깡패 건다들 방식으로 붙든지 아님 전교 쪽 사람 찾든지 너 마음대로 해라. 이어 두우청이 전화기를 확 끄는데 그 이놈이 이 곁에서 따즈가 그 두우청을 째려보는 거였다는데 네, 왜냐면 이놈들이 지금 있는 이 장소가 따즈의 집이었었으면 이 볼일이 있으면 이곳으로 찾아오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야 이놈아 이게 나랑 뭔 상관인데 아니 왜 하필이면 이 내 집에서 한 붙는다는 건데 따즈가 욱해나자 이 두우청이 얼리는데 알겠습니다 즈거 에? 저 이제 돈 받으면 이 형님한테 한 100만 위엔 챙겨드릴게요. 그럼 됐죠? 에. 근데 야들아 지금 뭘 그리 멍청해 있니? 빨리 아들 안 부르니? 두우청이 그 류용과 우샤오난을 보고 호통치는데 샹궈가 놈들을 얼마나 데리고 찾아올지도 모르는데 준비는 해놔야겠죠. 하지만 이때 삘리리삘리리 두우청이 전화가 울리는 거였답니다. 예 어르신 저 왕종짱인데요 혹시 그 일을 볼 때 내 아우 쪼외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 지금 당장 외난이를 올려보낼까요? 그러자 두우청이 이 눈앞이 두 놈을 바라보는데 쪼외난이 있으면 이 확실하게 안심은 되겠지만 필경 너무 먼데 하얼빈에서 이곳까지 달려오려면 적어도 7시간은 걸릴 텐데 뭐 그때면 볼 일이 다 끝났겠죠. 됐수다 왕금 이곳이 심양시 강바지도 있고 한데 뭔 걱정이겠습니까? 만약 그 족보에도 없는 놈한테 안 되면 강호를 떠나야죠 뭐. 두우청이 지금 류용을 보고 하는 얘긴데 사실 두우청이 쪼외난 다음으로 이 수하로 끌어들이려 한 게 바로 이 심양시 강바즈 류용이었다고 합니다. 하여 요번 기회를 이용하여서 이 류용이 실력을 한 보려고 한 건데 그러자 류용도 피시 우는데 아니 이것들이 나 이 천하의 류용을 아주 띄엄띄엄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지금이 쪼외난이 천하라고는 하지만 그 심양시에서는 그래도 류용인데
이 다짜고짜 전화기를 처음 빼들었다고 합니다. 내다 4대 금강을 집합시키고 건설 현장에서 이 똘똘한 아그들 한 100명쯤만 보내라. 류용이 이때 중앙 거리를 독점하고 건설하여서 이 큰 건설 회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300명이 일꾼들을 끌어모은 거는 뭐 일도 아니었다고 하는데, 비록 이러한 일꾼들이 그 쪼에나니 전문 양아치 조직 칼라대가리파 전투력은 따라 못 갔겠지만 그래도 어딥니까? 이곳은 그 험하다는 하얼빈이 아니고 심양시인걸요. 모든 지역을 다 그 하얼빈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데, 여불과 한 시간 만에 그 따지 집 앞에는 100여 명의 일꾼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이놈들은 금방까지 현장 일을 하다가 달려와서 이 온몸에 흙이며 석회가루가 이 다 묻힌 채로 달려왔다고 하는데, 또한 이 어깨에는 곡괭이며 사비며들 척 들고는 그 따지 집 앞을 꽉 이어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샹고라는 놈은 과연 얼마나 데려왔을까요? 네, 이놈은요 글쎄 혼자서 달랑 한 물통 같은 거 들고 왔다고 합니다. 뭐야? 혼자야? 밖에서 둥지를 틀고 있던 100여 명이 하참 싱거워했다는데, 그러자 그 안에서 기다리던 놈들도 다들 똑같았다고 합니다. 너 이놈 혼자서 뭐 타러 찾아왔다냐? 아니 뭐 한 푼이라도 더 달라고 무릎이라도 꿇으려고 그래? 네, 그 샹구의 얼굴색은 이미 공포에 쩔어 있었다고 하는데, 형님들 내 형님들이 상대가 안 될 거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 조금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싹 다 안 주겠다고 하는 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조금만 챙겨주세요 형님들. 그러자 이 한가운데 척 앉아있던 뚜정이 하하하 하고 웃어댔다는데, 야야 그 잡소리 걷어치우고 힘이 안 되면 썩 꺼져라 이놈아. 네, 이 사건은 순전히 뚜정이 그 힘없는 샹구를 괴롭힌 사건인데, 이렇듯 뚜정이란 놈은 옳고 그름도 없이 마음대로 날뛰는 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샹구가 글쎄 이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허리를 굽히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뭐야 저놈 뭐 무릎이라도 꿇으면서 한 푼 더 달라는 게 뭐야 라고 있는데, 샹구가 땅바닥에서 가져온 물통을 이 잡아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니 저 물통? 다들 어리둥절해하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네, 이놈이 글쎄 이 물통 뚜껑을 열더니 그 자신이 머리 꼭대기에다 대고 위로 주르르 부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놈 저거 뭐하자는 게야? 근데 이 대체 무슨 냄새라냐? 이 한두 번 냄새를 더 맡아보던 이놈들이 글쎄 이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휘발유네? 저놈 저거 휘발유를 지 몸에다 부은 거니? 미쳤나 저게? 하지만 샹구가 소리 지르는데, 내 돈 달라 이놈들아, 내 마이도 안 받겠으니 그냥 이놈만 달라 이것들아, 아니면 내 여기다가 불을 붙이고 이 너희들이랑 함께 갈란다. 1억? 사실 이놈들이 받으려고 하는 게 1억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뚜청은 그래도 줄 생각을 안 했고 그 류용 쪽을 한번 쭉 바라보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큰형님이 아니라 이 밑에 아우들이 나서야 되는 게 아니겠냐고요. 이어서 이 한 놈이 척 나서는데, 어이 샹시온 이제 그만해라, 너 1억이 아니라 1위엔도 못 받아낸다. 네, 그 나서는 건 바로 숭젠페이였었는데, 이 척 담배를 꼬아물며 불까지 닦아 붙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숭젠페이 기억나시죠? 그 류용 수하 4대 금강 중 대가리인데, 샹구는 지금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있는데 이놈은 글쎄 담배를 꼬아물고 불까지 붙이네요. 그러자 뭐? 1위엔도 안 준다고? 너희들 인간이야 이것들아? 아니 돈이 없으면 판을 짜지는 말든가, 이런 엑엑엑스들아. 이미 뚜껑이 열려버린 샹구어가 글쎄 그 숭젠페이한테 욕지거리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네, 사람이란 말입니다. 항상 그 넘쳐나는 욕심이 화를 불러오기 마련인데, 샹구어한테 500만 위엔을 돌려줬으면 그것도 그 당시에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그럼 그 돈을 돌려받고 편안하게 살 것이지 왜 이 휘발유를 덮었으면서 이러는 거죠? 숭젠페이가 피식 웃는데, 너 내가 못 집힐 것 같니? 응? 숭젠페이 이놈이 글쎄 그 피우던 담뱃불을 샹구한테 툭 던져서 확 하고 불타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숭젠페이가 얘기하는데, 니놈이 휘발유를 낸데다 부으면 그나마 두려워하겠지만 니놈 몸에다가 부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요. 으아! 그러자 샹구는 이 미친 듯이 울부짖으면서 그놈들한테 달려들었었는데, 네, 이미 다 늦었다고 합니다. 이 치사한 깡패 놈들과 공산당 2세 양아치 놈들이 글쎄 이미 냅다 밖으로 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문어구에는 때마침 두 명이 처음 보는 나그네가 이 들어오는 거였다는데, 다들 어디 가니? 멈춰라! 이 나랑 할 얘기 다 나누고 나가라.
네 뉘기야. 제일 앞에 선 류용이 휘둥그레 해지는데 왜냐고요? 지금 문 밖에서 100여 명이 막고 있잖아요. 근데 이 두 명은 어떻게 이렇게도 당당하게 들어온 거였을까요?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 그 두 명이 안쪽으로 힐끔 바라보더니 이 얼굴색이 새하얗게 질렸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그 안에서 샹구어가듯이 불에 타 죽었으니 말입니다. 너희들 감히 이 시퍼런 대낮에 사람을 불태워 죽여? 왜? 돈을 내놓기 싫으니까 아예 그 짱을 내버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 내 돈도 안 내놓겠다 이거니? 응? 그럼 이는 또 무슨 소리였을까요? 네, 샹구가 전에 자신이 500만 위에는 걸고 또 두 번째로 이 아는 지인이 500만 위에는 걸었잖아요. 이 두 번째 500만 위엔이 바로 이 천칭이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천칭은 과연 어떠한 인물일까요? 아니 대체 누구였기에 이 문 밖이 100여 명이 나그네들이 순순히 들여보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음 회의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지!